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테나시아 노규민입니다. 배우 윤여정이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 102년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미국 최고권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은 오스카 트로피 이외에 얼마의 상금을 받게 될까요? 놀랍게도 상금은 0원입니다. 윤여정이 공식적으로 손에 쥐는 것은 제작비용 48만원 수준인 오스카 트로피뿐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윤여정은 이미 아카데미 후보에 든 것만으로도 수많은 특전을 받습니다. 아카데미는 수상자들을 포함해 후보에 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바 스웨그백을 제공합니다. 이 스웨그백의 내용물은 수억 원대에 달하는 가치를 지녔으며 구성은 해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지난해 스웨그백에는 8만 달러, 하나로 약 8,900만 원짜리 럭셔리 크루즈 여행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더불어 순금 펜, 다이아몬드 목걸이, 현관문 제작 이용권, 소변 검사권, 인생 코치 전화통화권 등 여러 선물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윤여정이 여우조연상 수상으로 받는 상금은 0원, 당장 손에 쥐는 건 오스카 트로피뿐이지만 포브스에 따르면 올해 제공될 스웨그백의 가치는 약 2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여정이 누릴 혜택은 엄청나게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여정이 출연한 영화 미나리의 인지도는 엄청난 광고 효과와 함께 극장 수익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작품상을 받은 영화의 박스오피스 흥행 수입은 평균 1,500만 달러, 약 179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4관왕까지 차지하면서 전 세계 총 202개국에 수출됐고, 이후 한국 영화에 대한 할리우드의 인지도 상승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의 효과를 끌어올렸습니다. 미나리는 여우조연상 이외에도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까지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 다른 부문에서는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여정의 여우조연상과 함께 배우 스티븐 연의 남우주연상에 대한 무형가치가 한국 영화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여정은 최근 방송된 TVN 예능 윤스테이에서 이서진이 광고도 찍으셨더라 라고 하자 광고료가 왜 이렇게 싼가 했더니 상 받기 전에 계약한 거라 그렇다 라고 털어놓아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상을 받았으니 광고 모델을 써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